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척 더운 날인데요. 예, 오늘은 아침부터 땀을 엄청 많이 흘려서, 예, 땀이 몸을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흘려서, 예, 오늘은 뒤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뒤집기 가끔 밴드에 선배님들 뒤집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집기는 그냥 많이 해보면 늘어나고요. 실력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준비물은 뒤집을 동전. 오늘은 제가 우리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그 10원짜리 큰 거랑 뭐 100원짜리를 요청을 했는데 100원짜리 큰거 하나만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10원짜리를 좀 많이 하려고 만 원을 냈는데 자큰 10원짜리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신한은행에서 예, 그냥 만 원어치 100원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10원짜리 큰 거를 이제 달라고 말을 못 했고요. 처음 뒤집기 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셔가지고 동전을 달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약간 부끄럽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뒤집기를 잘 못하는데,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막 100원짜리 25만 원어치 2,500개를 막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단골이신 분들은 알아서 챙겨주기도 하고, 큰 10원짜리가 오면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집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할때좀 좋은 거고요. 뭐 바쁘신 분들은 은행에서 동전을 잘안 바꿔주기 때문에, 그리고 반납할 때 은행 반납 시간이 다 요일별로 달라서, 그리고 오전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준비물은 이제 그 뒤집기 판. 이 뒤집기 판은 이제 연도별로 뭐 1970년 100원이 좋다 뭐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돼 있고,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77년 10원짜리가 좋다 이런 표시들이 쭉돼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500원짜리 82년도는 500원짜리가 초년도다, 그리고 81년 10원짜리랑 100원짜리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이 동전 분류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밴드에서 좀 저기 그 일부러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파일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예, 처음에 저도 수집할 때 아무도 동전 뭐 연도별로 알려주질 않고 편하게 이런 게 없어서 저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요거는 저기 저희 동네 안경이라는 분이 예, 만드신 건데 선물로 주셔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예, 직접 뭐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직접 만들기로 한 것들이 이제 더 편리하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서로 이게 맞네 틀리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냥 많이 뒤집기를 해보면 예,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수적인 게이 장갑. 장갑은 왜 필요하냐면, 뒤집기를 많이 하시다 보면 맨손으로 동전을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전 만지는 것까지 상관없고 그걸로 이제 손으로 씻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예, 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이 동전을 만지고 나서 동전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많습니다. 예, 돈이 이제 지저분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 지저분하다는 게 돈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돈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지문이 묻고 물에 떨어지 묻고 흙에 묻고 어디에 가서 뭐 화장실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침이 묻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뒤집기한 손은 시커매집니다. 예, 그걸로 이제 눈을 만지는 경우에 눈에 자꾸 눈병이 나서 그런 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눈병이 나서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원인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냥 이상하다.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뭐그 장갑을 끼지 않고 동전을 뒤집어서 예, 많은 양의 동전을 만지면 시커매지는데, 그걸로 눈을 만지게 되면 눈에 안염이 오게 되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동전은 많이 뒤집다 보면 귀한 동전을 알게 되는 거라서 뭐 어떻게 해요라는 개념은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냥 많이 뒤집어 보면 좋은 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제 1970년 100원, 81년 10원, 100원 엄청 귀한 거죠. 예, 뭐 그런 것들 정도만 아시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금 조금씩 동전이 귀한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다 보면 50원짜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50원짜리를 이제 2014년도가 특년도고, 개당 뭐 3,000원에서 5,000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14년 50원짜리는 구할 수가 없는 게 주로 광주 쪽에서 풀렸었고, 서울에 있는 동전에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2014년 50원짜리는 광주에 있는 50원짜리 롤을 뒤집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가셔서, 예, 구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전을 뒤집을 때는 이렇게 이제 동전을, 아이고, 장갑을 끼고요. 아, 그리고 참 가장 문제점, 동전을 뒤집고 난 동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뒤집고 난 동전은 한국은행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무제한으로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한 자루 이내의 동전만 받고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대량 동전 반납 신청을 해야지 날짜를 정해서 반납을 받아줍니다. 왜냐면 이 동전을 많이 뒤집고 나서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직접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은행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뒤집기 하고 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동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큰 10원짜리는 뭐그동 구리의 가치가 뭐 10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은행에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좀 돌아야 되겠죠. 나중에 그걸 녹여서 팔아먹기도 힘들고,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구속된 분도 있어가지고, 예, 일단 지금 뒤집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뒤집기는 동전을 이렇게, 우리 은행은 꼭 이렇게 비닐로 이제 동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들은 다 종이로 하는데, 저 동전은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는 뭐 구도안을 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신도안은 1998년도 빼고는 특별히 좋은 연도가 없어서, 구도안을 봐야 되는데, 구도안이 잘 없어 보이는데, 89년이 아니라 98년도 100원짜리가 귀합니다. 2012년. 아이고, 88년도. 아, 그래도 귀한 거 하나 나왔네요. 78년도. 뭐, 귀하다기보다 장군님이 눈을 좀떠 있고, 이 장군님이 눈떠 있다라는 건 왼쪽 눈이 자꾸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갈려서 이렇게 잘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도안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500원짜리는 87년도가 귀한 연도인데, 100원짜리는 특별히 귀한 연도 아닙니다. 87년 500원짜리는 25,000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잘라서 한번, 너무 길면 또 재미없으시니까. 첫 번째 롤에서는 여기 구도안 하나 딱 나왔네요. 요거 78년도. 예, 그나마 좀 깨끗해서.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에서 한번 가져온 롤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전을 뒤집게 하고 난 손은 꼭 씻거나 얼굴을 만지지 마시고, 이런 장갑은 뒤집게 하고 나서는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도 구도안이 뭐 거의 없어 보이네요. 일단 짧게 한번, 빨리 빨리 감기는 제가 못하니까 스탑 했다가 쭈루룩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신한은행에서 그래서 구도안이 한두개 정도가 나오네요. 80년 구도안. 아, 그리고 상식선으로 이렇게 이제 동그란 테두리가 생긴 거를 에러라고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롤을 감을 때그 누르는 기계 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기 기계 자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원이 된게 무슨 에러 조화가 아니냐 이런 질문 워낙 많이 받는데, 다 훼손입니다. 훼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0, 아이고, 아이고. 이게 92년도, 그다음에 91년도, 82년도, 81년도가 아니라 82년도도 뭐 그냥 구도안이라서 82년도까지가 구도안입니다. 83년도도 나왔네요. 첫 번째 롤에서는 이제 구도안이 두 개가 나왔고요. 롤 하나당 구도안이 하나 정도만 나오는 게 있고요. 가끔씩 어떤 롤은 전부 다 구도안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수집하시던 분이 다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것도 다시 약식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롤은 계속 뭐 신도안밖에 없어서 뭐 마지막 찍어보는데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98년도가 나와야 되는데, 99년도가 또 98년도에 적게 찍었기 때문에 90 어! 착착착 역 이번 세 번째 롤에서는 구도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이번 뒤집기에서는 구도안 3개밖에 안 나왔고요. 귀한 거는 특별히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가끔 이 박쥐 문양이, 이 테두리에 있는 문양이 두번 찍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뒤집기에서는 특별히 좋은 동전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구도한 3개 획득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뒤집기는 시간 나실 때 가끔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하거나 손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심심할 때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81년 100원짜리는 못 찾았습니다.